제가 이 카메라 받침대를 다른 걸로 세팅했기 때문에 잠시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방송되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뒤에 그 십자가 모양이 창문에 비친 게 약간 이상하지만 일단 된 걸로 치고 오늘이 대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제 또 누군가가 질문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기본소득 이게 또 요즘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뭐 구체적인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이뭐 전문가도 아니고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방향을 가닥을 잡자 이런 얘기지. 예,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여러분이 입장해 주셨는데 어제는 제가 채팅창을 못 찾아서 헤매느라고 까먹고 있었어요. 원래 채팅창이 없는가 잊어버리고 팟캐스트인 줄 알고. 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제 주장이 항상 옳았다. 이런 걸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PC통신부터 지금까지 경제 이야기를 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쭉 흐름을 보니까 항상 큰 틀에서는 제가 옳았다. 뭐 세부적으로는 모르죠.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구조론은 이런 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양대립적으로 정반합식으로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머리가 돌아가요.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문제죠. 그러니까 IQ가 떨어진 사람들이 뭔가 이 적을 만들어야 돼. 특히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슴은 사자를 무서워한다. 근데 사슴도 사자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사자가 적이 있네. 아, 사자 자식이 오늘 굶었구만. 밥도 못 먹었네. 덩신 같은 사자 녀석 날 쫓아오버라지.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사슴 때려치워서 도망가면서 사자가 못 따라오네 하고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항상 적이 있어야 돼. 근데 옛날에 소련이란 적이 있었죠. 북한이란 적도 있었는데 지금 적이 없어져서 의사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은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못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또 정부냐 기업이냐 이런 대결 구도를 통해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나 우파나 다 대결 구도를 만드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다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으로 보면 정부도 하나의 기업이고 화폐도 하나의 재화고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생각해야지 정부, 기업, 가계를 한 줄에 끼워서 생각해야지 이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론을 보면 경제라는 것은 하나의 생물이고 생물이 살아가는 데는 이 생산과 소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만 강조하는 사람은 생산만 하면 되지 소비는 할 필요 없다. 이 말은 이 농사만 지으면 되지 밥을 먹을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처럼 멍청한 생각이에요. 마찬가지로 생산은 필요 없고 먹기만 하면 된다. 그런 사람은 양반들이죠. 양반들은 생산하라고 먹기만 하지. 지가 양반이다는 자기소개인 거예요. 난 양반이야. 난 양반이기 때문에 생산은 안 하고 먹기만 해. 한가한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좌파들이 생산은 필요 없고 소비만 하면 된다는 이런 이 망상에 빠져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은 특징은 뭐냐면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좌파들이 항상 노동자 농민을 강조하지만 자기들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대학 강단에 몸담고 있지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을 증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파들은 또 엘리트를 증오하고 정부를 증오해. 정부는 뭔가 이 속임수를 쓰고 기업을 괴롭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박정희 때는 엄청 충성해. 박정희한테는 알아서 기면서 문재인 정부는 막 미워하고 그런 거야.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진실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자. 그렇게 하면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에너지가 기업에서 정부를
아니, 정부에서 기업을 거쳐 가계로 가는 거예요. 제일 위에 정부가 있다는 거죠. 정부가 없어진다 이런 소리를 이 시장 경제에 강조하는 우파들이 많이 하는데 그것은 평화로울 때 얘기예요. 지금처럼 트럼프가 중국 정부를 막 괴롭히는데 중국 기업들은 죽어나는 판인데 트럼프 때문에 화웨이가 망할 판인데 정부가 막아줘야지. 그럼 평화로울 때, 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하는 얘기고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런 경쟁이 치열할 때는 뭐 자유방임 경제 하다가 망합니다. 자유방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 영국이 식민지를 많이 확보하고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라서 자유방임을 해도 된다. 자기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장 경제, 자유방임 경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대영 제국이기 때문에 겁날 게 없어. 우리는 천하 무적이야. 우리는 최고라고. 이런 자기 자랑이라고. 내 똥이 굵어. 뭐 이런 거 아니야. 내 팔뚝 굵잖아. 그러고 막 자기 자랑하는 거지. 그것이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이상희 교수인가? 이 사람 뭐 유튜브를 소개시켜놨는데 제가 다 보지는 않았고 한 1분 정도 봤는데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기본소득당을 만들었다는 거야. 아니, 국가, 아니, 뭐지, 무슨 복지국가당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당 만들었다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허경영도 아니고 말이야. 이 당을 왜 만들었겠어요? 민주당 공천 달라고 협상용으로 만든 거지. 그래서 당 만들어서 두 명이 민주당, 더불어시민당에 공천됐잖아. 이런 꼼수, 무슨 당 만들어서 더불어시민당 들어간 사람을 저는 비열한 인간이라고 봐요. 쪼잔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도 탈당했죠. 비열한 사람들이에요. 의리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뭐,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어떤 약점을 공략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이비 짓을 하는 것은 인간이 되어먹지 못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무슨 국가복지당인지 무슨 복지국가당인지 이런 당을 만들었다는 이상이라는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관종이다. 이 사람이 이 복지 정책을 주장하는 건 좋은데 복지 중에 제일 이 간단한 복지가 바로 기본소득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보편복지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주장은 보편복지를 하려면 기본소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복지를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충돌해서 이쪽에 돈을 쓰려고 하면 저쪽에 돈을 못 쓴다. 이두 가지가 이런 논리가 있고 하나는 이재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은 이 엄밀하게 말해서는 복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시장 경제를 복지를 이용하는 이상한 머리를 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재명이 미운 거야. 그냥 미운털이 바뀌었어. 나 이재명 싫어. 이런 얘기라고. 이 경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분명히 피해자가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반드시 피해자는 나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사람에게 떡을 주다가 저 사람 쪽으로 돌리면 100%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좌파냐, 우파냐, 뭐, 이재명이냐, 반재명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유치한 행동이고, 큰 틀을 보자는 거죠. 큰 틀을 보면 복지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정책이 안 되는 이유가 돈이 엉뚱한 대로 쓴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게 미국 같은 경우 막그 코로나 방역을 담당할 부서를 없애버리고 예산을 깎아버리고 막 특히 이명박근혜 정부 홍준표 보면 병원이 무슨 소용이냐 진주의료원 없애버리고 이 사람들이 의료원을 없애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 아낀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아 이게 잘못 판단했구나 하고 홍준표도 지금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예 의료원 없애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큰 틀에서 봐야지.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한마디로 부족주의인 거예요. 부족주의. 부족주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가족주의가 부족주의인데 대가족주의. 예를 들면 정주영 같은 경우 몽1, 몽2, 몽3, 몽4, 몽5, 몽6, 몽7, 몽8 이 몽트리오가 있는데 몽부대가 있어요. 축구팀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로 몽팀이 있는데, 이 몽팀, 자기들끼리 사회주의를 하는 거예요. 반칙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지국가가 되려면 절대적으로 개인주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개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식한테 국가에서 돈을 주면 아빠가 빼가버려요. 예를 들면, 어린이가 있어요. 그 어린이에게 돈을 주면 할아버지가 빼먹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과연 예를 들면 가난한 흑인 소년을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100달러를 줬다. 그럼 그 100달러가 흑인 소년한테 가냐, 아니면 자기 엄마한테 가냐, 엉뚱한 사람한테 가냐, 아빠가 그걸로 마약 먹어버리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지 정책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부족주의 관습, 봉건 시대의 부족주의 관습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뭐 이상한 공군 병사가 황제 복무를 한다는 거예요. 황제 복무. 이게 뭐냐고. 엄마가 막 군부대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군부대가 또 서울 시내에 있대. 꿀보직이지. 옛날부터 유명한 꿀보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니까 복지가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돈 빼돌릴 건데.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모든 것이 개인 단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저 자석이 돈을 빼돌린다 이런 의심이 없어져요. 왜 돈을 빼돌리겠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왜 부정부패가 있냐면 첩이 7명이야. 부정부패를 안할 수가 없어. 내가 중국 공무원이나 치자. 난 원래 청렴한 공무원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무슨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첩을 데리고 와야 돼. 혼자 나가면 상대를 안 해줘. 그래서 이 협상을 원만하게 하려면 첩을 옆에, 특히 여대생 첩을 앉혀놔야 돼. 첩을 앉혀놓고 협상을 해야 돼. 하다 보면 첩이 7명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깨끗하려고 해도 이건 불가능해. 구조적으로 그건 안 된다고. 첩이 없어야 중국이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처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일부 다처제를 하면 그 다처 문제 때문에 결국 부정부패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사회보장제도고 복지제도고 다안 되는 이유가 이 부족주의 관습 때문에, 대가족제도 관습 때문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잔소리, 뭐 사촌, 형님, 동생, 애들이 붙어서 협잡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군 황제 복무하는 것도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부대에 전화해서 그런다고. 왜 제3자가 개입하느냐. 자기 군대를 자식이 가는데 왜 엄마가 자식 문제에 개입해서 마마보이도 아니고 뭐야. 멍청한 거죠. 가끔 면접시험하는데 엄마가 따라와서 뇌물을 주면서 우리 애잘 봐주세요 하고 막 면접관에게 엉긴다 그러는데 그 덩신짓이죠. 그럼 당장 잘리지. 그래서 개인주의가 발달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복지제도가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소득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주의가 정착하려면 제가 볼때한 30년이 걸려요. 30년 안에 이게 국민의 신인일례를 못 받아. 그래서 이 구조를 중간에서 빼먹지 못하게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복지제도를 하면 이 선별적 복지로 가면 공무원들이 협잡할 뿐만 아니라 온갖 이 중간에 끼은 사람들이 빼먹어요, 돈을. 그래서 뭐 해마다 어린이를 위해서 국가에서 수백억을 보조하고 있는데 그 돈을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다 빼먹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국민들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할 수밖에 없고 보편적 복지의 최종 보스가 이 기본소득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 기본소득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의 복지가 안 되는 이유가 불신 때문이고, 그 불신이 부족주의, 가족주의, 가부장제 때문이고, 이것은 전통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뭐 정실주의, 연고주의, 학벌주의, 뭐 패거리주의, 이런 온갖 뒷구멍으로 협잡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30년 안에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이상 바로 이 선별적 복지로 가면 망해요. 복지를 믿을 수 없어. 어떤 놈이 다 빼먹어버린다고. 결정적으로 선별적 복지로 가면 심사를 해야 돼. 장애인이라면 진단서를 끊어와야 되는데 자기에게 불행이 일어났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 같으면 에이 더러워서 안 받고 말지 막 이렇게 된다고. 나같이 착한 사람은 국가에서 돈 주는데 못 빼먹는 거야. 똑똑한 사람은 다 해먹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모든 것을 세상을 심리학적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100% 사기칠 의도가 있어요. 제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조금 일단 던져버렸는데 개소를 해놓은 게 뭐냐면 뭐 부르주아가 어떻고 뭐 계급이 어떻고 정오의 감정을 쓰는 거예요. 과학자들 이런 정오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관련 도서들은 다 그렇게 써놨어. 뭐 찢어지기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김일성이라면 그냥 김일성이라고 쓰는데 뭐 민족의 태양이시며 하고 막 수식어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부르주아 하면 그냥 부르주아라고 하면 되는데 뭐 찢어지길 부르주아, 처지길 부르주아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수식어를 책에다가 쓰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런 식으로 어떤 심리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모든 것을 물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얘기했지만 신라 삼국 통일을 한 것은 사금이 발견되었기 때문이고 일본이 근대화까지는 아니라도 자본주의 맹화론 단계까지 간 것은 금과 은이 발견돼서 그런 거예요. 그 외에도 도자기 수출도 있는데 금, 은이 제일 컸어. 그리고 일본도를 베트남이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것은 땅속에서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영국과 북해 석유로 떴잖아. 노르웨이도 석유로 떴죠. 미국도 석유로 떴죠. 사우디도 석유로 떴죠. 잘 사는 나라는 다 석유로 떴어. 그냥 땅을 파니까 석유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걸로 이야기를 해야지 심리적인 걸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 문제도 효율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어떤 복지가 효율적이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야지 뭐 노동자 농민이 어떻고 불쌍하고 뭐 눈물이 콧물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논리를 주장한 사람은 일단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기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뭐 세종대왕의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이런 식으로 복잡한 제도를 만들면 100% 실패해요. 무조건 그 실패하게 돼 있어. 중간에서 사기치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구조가 단순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한 방향으로 만드는 구조를 제일 만들기 쉬운 게 보편적 복지라는 아니 보편적 복지 중에서도 기본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불신이 만년에 있어 공무원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무원을 어떻게 믿나? 공무원은 믿을 수 없지. 공무원 절대로 안 믿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 세금 제도가 불신하게 돼 있어요. 일단 세율이 너무 높고 뒤로 깎아주는 게 너무 많아. 이건 멍청한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똑똑한 사람은 세금 적게 낸다는 얘기.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도를 자세히 보면 머리를 써서 탈세해라. 제발 탈세 좀 해. 왜 세금을 내니? 너 바보냐? 나같이 똑똑하게 세금을 안 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라는 대로 다 내면 바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세율을, 기본 세율을 낮추고 연말정산 없애야 돼. 소비세를 높이는 게 정답이에요. 전 연말정산 혜택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고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제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상이 교수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자본주의 자체를 전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민이기 때문에 이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주면 안 돼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 대체제가 있는 게 아니야. 단 세련된 자본주의와 낙후된 자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하나의 상품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공산품인데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TV라면 좋은 TV가 있고 나쁜 TV가 있고 자동차도 잘 나가는 자동차가 있고 구린 현대차가 있는데 BMW하고 현대가 같냐고 마찬가지로 이 자본주의 자체도 좋은 자본주의가 있고 구린 자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구린 자본주의야. 그럼 어느 나라 자본주의가 좋은 자본주의냐. 제가 볼 때 똑같아. 저 유럽 같은 경우도 대부분 가족 회사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전문 경영인이 하긴 하지만 개판이고 우리나라는 이재명이 뭐 정의선이 둘이서 다 망치고 있고 어느 나라든 보면 자본주의는 개판이에요. 개판. 미국 같은 경우는 벤처 기업이 조금 뜨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몇 사람이 활약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미국도 썩었지만 그래도 몇몇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구글, 그리고 그 페이스북, 저크버거 뭐 이런 아저씨들이 한 제가 볼 때 미국에 제대로 한 사람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전멸이고 다 개판이라고. 손정희도 이제 한물 갔지. 알리바바도 뭐 끝물이고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자본주의라도 잠시 되는 거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 100% 부패하게 돼 있고 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 한 기업이 100년간, 200년간 잘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기업은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기업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팍팍팍 성장하면서 계속 100년씩 잘 나가는 기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제도는 다 일정한 만큼 리스크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정답은 없고 단지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현대차나 삼성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상황 상황에 긴밀하게 대응해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재벌만 믿으면 돼. 아니, 재벌을 죽이면 돼. 이런 식으로 단세포조로 행동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진지한 대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껴버리고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말하면 안 된다. 이상 이 사람도 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람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핸들링하게 달려있지. 이 길은 절대 안 돼. 이 길은 무조건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길이든 우리는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진창이면 진창대로 극복할 수 있고 고속도로면 고속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느 분이 북한 이야기는